할로, 안녕. 오늘의 메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짜잔. 사실 저녁에 먹은 똑같은 메뉴인데 여기에 닭가슴살 올려 먹을 거예요. 소 불고기 덮밥입니다. 그 뭐지, 오늘 팬사인회 했을 때 이제 준비해 주셨던 밥을 누가 챙겼나 봐요. 그래서 냉장고에 있길래 이것도 오랫동안 안 먹으면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아까우니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닭가슴살 올려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성역 정식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, 그쵸? 한 요즘 며칠은 한 하루 한 끼 정도 일반식 먹습니다. 운동하고 와서 먹어요. 네. 그 뭐냐, 주한이 형이랑 같이 운동했습니다. 오늘 진짜 좀 완전 파이팅 있게 해가지고 완전 힘들어요. 잠깐만요, 밝기. 사실 성역 정식을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냉장고에 이게 있어서 바로 전환. 소불고기 한 입 먹고 닭가슴살 한 입 먹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. 짜잔. 일반식 최고예요. 맞아요. 아, 그리고 내일 본집을 갈 거예요. 내일 본집 가서 엄마 밥을 아주 맛있게 먹겠어. 혹시 누가 먹으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겠지? 아닐 겁니다. 장담할 수 있어요. 휴가는 아니고 전 틈내서 집 갔다 오기. 라방이 끊긴다고? 인터넷 괜찮은데? 아, 여러분, 엄마 밥을 먹을 건데요, 메뉴 추천해주세요. 아마 화요일날 가서 자고 자고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서울 와야 합니다. 제디뷰티 그 재료 좀 제가 그 공수에다가 다 떨어졌거든요. 엄마가 주는 대로 먹으라고요? 엄마가 먼저 메뉴를 물어봤어요. 뭐 먹고 싶냐고. 일단 지금은 원래 후보가 LA 갈비랑 뭐였지? 아, 제가 청국장 뭐 좋아해요. 뭐 싫어하는 후보로가 좀 갈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을 먹었어서 이제 엄마가 만든 청국장이랑 LA 갈비가 원래 후보였는데, 근데 약간 그 제가 식당에서 굴비를
먹었는데 진짜 엄마가 구운 게 훨씬 맛있고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제가 굴비 구워달라 했습니다. 맛있겠죠? 엘레갈비 좋아하시나요? 저도 좋아하는데 전 굴비가 먹고 싶었어. 엄마가 구운 굴비 맛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. 굴비 나눔 받아요? 이번에 본집 가서 꽃분이랑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할 예정입니다. 누구지? 잠깐만요. 역시 서성형 바로 직감하고 아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. 아니 막 내 안경 낀 모습이 내가 막 진짜 싫고 이런 건 아니야. 근데 난 조금 안 끼는 게 나으니까 안 끼는 걸 보 아니 그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나은 얼굴을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. 안경 쓰니까 범생이 같다고요? 저 안경 쓰면 범생이 같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어릴 때부터. 안경? 안경 왜 다들 원하는 거야? 진짜 싫어. 미안합니다. 오늘 이렇게 할게요. 너무 웃겨. 나 저번에 안경 끼고 왜 라방 했는지 잘 모르겠네. 김 수저가 없는 관계, 아니 젓가락이 없는 관계로 수저를 먹겠습니다. 아니 그때도 라방 한번 폈는데 샐러드 파스타 먹을 때 뭐 먹어요? 저 소불고기 덮밥에 닭가슴살 추가했습니다. 제가 배 터지게 먹고 들어왔어요? 뭐 먹었어요? 닭가슴살 한 입, 소굴고기 한 입. 아주 좋은 맛이구만. 닭가슴살 추천? 나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국내 거네. 국내 건데 여기 국내 그 수비드 닭가슴살 라인을 저는 얘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? 안 뻑뻑해서 먹을만 합니다. 참 복스럽게 먹어. 감사합니다. 나도 밥 먹는 중. 밥 뭐 먹어요? 소불고기 너무 맛있다.
집이세요? 어, 집이죠. 집이죠. 뭐 본집은 아니지만. 외동이요? 아니요. 전 정말 아주 사랑하는 저의 혈육 누나가 있습니다. 대패 먹고 있어요. 어릴 때 이쁨 많이 받았겠다. 밥 맛있게 먹는다고. 그래서 이쁨을 받아서 더 많이 먹임 당했다. 더 많이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어서. 나도 너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. 근데 또 막상 자기 남매는 막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나? 아니야, 나 누나랑 사이 좋아요. 이거 나이 먹으니까 살가워지는 느낌. 지금 생얼이요? 아니요, 생얼 아니요. 오늘 약간 일부러 운동 가기 전에 라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지르고 운동 갔다가 온 상태입니다. 혁이랑 혈육이면 나 장소리 당할 것 같아. 안 그래도 친누나가 요즘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이랑 운동 다 유튜브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보내놨어. 이거 하면 돼, 이거 하면 돼. 댕님 잘생겼네, 진짜. 감사합니다. 기분이가 좋군요. 역시 헤매를 한 상태에서 나방을 해야 한다. 이유가 엄마, 우리 엄마 밥 먹고 싶어서? 고향 부천입니다. 인천 옆에 있는 부천이 고향이에요. 오늘 더 맛있어요? 고마워요. 비현실적 납니다. 이게 약간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. 누나랑 나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더 애틋해진다 해야 되나? 가족끼리 떨어져 있으니까. 부천 지하상가? 부평 지하상가 유명할걸요? 부천 지하상가도 유명한가? 대현유 형이랑 오랜만에 봤냐고? 아니 오랜만에 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. 시험 공부해야지. 선혁형 안녕. 안녕 화이팅. 시험 잘 봐요. 누나한테 어디까지 맞아봤냐고? 나 누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데? 어 맞아. 일찍부터 떨어져 살아서 좀 애틋한 것 같아. 오늘 뭐 하냐고요? 지금? 오늘? 아, 오늘이 화요일이 오늘이에요? 월요일 오늘이에요? 근데 그 면 같은 건 뭐야? 이거 소불고기에 들어가 있는 당면인 것 같아요. 꽃분이한테 어디까지 물려보면 꽃분이 안 물어요. 진짜 애기 때 이빨 간지러워서 조금 막 이렇게 귀엽게 문 거 말고는 안 물어요, 꽃분이. 화요일 오늘 본가 갈 예정입니다. 오늘 간단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고 그걸 본가 갈 것 같아요. 음식 가면 근데 아마 저녁쯤이라 본집 가면 밥 먹고 꽃분이 산책 한 바퀴 돌면 저녁일걸요? 명량김 맛있어? 네, 매우 맛있어요. 이것도 팬분이 보내준 거예요.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소다는 재워주고만 빼고 다 해주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는 그래도
뭐 후라가 재워준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김은 좋아해서 맨날 먹는 건가요? 네, 좋아합니다. 대현이랑 릴스 찍은 비하인드 얘기? 대현이 형? 대현이 형이랑 비하인드? 아, 그 형이 제가 원래 제가 가려고 했는데 형이 아 괜찮다고 연습실 내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. 연습실까지 잘 와줘가지고. 침낭이라도 보내야겠다고? 어쿠스틱 버전 나이츠랑 545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굿 아이디어. 맞아, 말로 잘 재워주니까. 아, 이번에 근데 대현이 형네 것도 찍긴 했었어서 뭐 올라가지 않을까요? 다른 멤버들은요? 다른 멤버들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한 분은 이제 들어가 계셔가지고 네, 그분께서는 찍어주실 마음은 있는데 이제 찍어주지 못하는 느낌이어서. 어쨌든 다들 시간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. 사실 다들 너무 바빠서. 들어가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쿡방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휴가 나오면? 그래요, 휴가 나오면 제가 미리 보내놔야겠다. 국방의 의무, 국방의 의무.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. 아, 평일 또 이 시간에 또. 아니, 성령이랑 꾸준히 연락하거든요. 7일 팬싸 의상 스포 있냐고? 저도 몰라요. 미안. 스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. 혹시 오늘 몇 시까지 하나요?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? 2시? 잠이 달아났다고? 미안. 죽은 깨? 옷에 맞춰서 주근깨 어울릴 것 같으면 주근깨 한번 해볼게. 주근깨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, 나. 펜싸 완전 사복도 가능하냐고? 여기 시즘을 장난 없다, 여기저기 흠내는지. 오빠 따라서 상원고 가도 되나요? 중학생이에요? 중학생이 왜 새벽 1시에 저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걸 빨리 자요? 주근깨 실제로 본 적 없다고? 제가 주근깨를 자주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. 카페 때 머리 이뻤죠? 맞아요. 저도 오늘 되게 카페 때 머리 마음에 들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운동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머리가 다 망가졌답니다. 저는 6살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너 왜 중딩 재워? 자야지. 내 학교 가잖아. 어, 한범고 학생, 안녕.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아, 화낸 거 아니에요. 한범고 학생, 안녕하세요. 서성형 포컬은 카페라고. 그런가? 여기 오늘 진심 잘생겨서 감탄함. 감사합니다. 강아지 머리 같다고? 내일 어른들은 회사 가는데. 어른들은 이거 낼 수 있어.
만만치 않은 나라고? 저는 어른이라 내일 회사 가야 해요. 너무 싫어요. 회사를 부숴주세요. 그러고 싶습니다. 에어리어 안무 영상도 아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요? 학교 오시고 나서 TAN에 빠졌습니다. 잘했습니다. 형아 내일 좀 도와줄래? 혁이의 잠 깨는 방법이 있나요? 저는 잠을 깨는 방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진짜 카페인 들이붓기? 근데 너무 피곤할 때 쓰는 거는 쪽잠 자기. 저 진짜 15분, 20분 이런 거 진짜 빨리 잘 수 있어요. 잠깐 자고 일어나고 잠깐 자고 일어나고. 이때 안 자면 내 건강에 뭔가 무리가 가겠는데? 싶을 때 이제 쪽잠 이렇게 딱 자고 딱 일어나고 이런 거 잘해요. 에어리어 안무 영상 찍을 때 고생 엄청 많이 한 거를 어떻게 알지? 누구야? 또 누가 알겠어?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쪽잠자가 회사 짜린다고요? 미안합니다.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쪽잠을 자버릇해가지고 저 어릴 때 연습생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?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시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. 근데 전 학교가 부천이었고 연습 제일 그나마 일찍 끝나는 게 10시, 10시 반이었는데 신사까지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럼 진짜 솔직히 피곤하잖아. 왜 학교 가면서 그렇게 하기가.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회사 출발해서 1시간 반 조금 그 정도 되는 거리 가서 그거 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또 부천 오고 막 이랬었어. 진짜 힘들어요. 근데 막 뭐 전학을 가기도 좀 애매했고 그리고 막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. 빨간 버스가 없었어 심지어. 그래서 그냥 신사에서 막 이렇게 타고 또 와서 갈아타가지고 또 오고 막 이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타는 거 되게 힘들어요.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어서. 상원고 버스 타고 30분 걸린다고? 난 걸어서 30분 걸렸는데 난 걸어 다녔어. 근데 그게 좋았다? 아침에 약간 상쾌하게 기분 좋게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학교 등교하는 느낌이어서 집이랑 상원고랑 30분? 40분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걸어서 그랬죠. 버스랑 지하철 중에 뭐가 더 좋아? 둘 다 싫어. 맞아. 진짜 직장인들 완전 리스펙 해야 돼. 학생들도 대중교통 타고 하는 거 진짜 진짜 리스펙 해야 돼. 왜냐면 와 그 우리나라 뭐냐 출근길 퇴근길 진짜 완전 지옥철. 지옥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. 비행기요? 비행기는 TAN 하면서 마스터 했습니다. 웬만하면 괜찮아요.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려면 경유랑 뭐 이거 다 합하면 한 30시간 걸리거든요. 이제 익숙해요. 맞아.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 내리고 이렇게 사람 완전 이렇게 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타기가 진짜 얼마나 힘들어. 기내식은 별로라고? 전 맛있던데요? 전 그냥 잘 먹어요. 비행기에서 대부분 장시간 비행기면 군방화
장시간 비행기면 잠을 안 자고 타요. 그래서 잠을 많이 잡니다. 그리고 잠이 깨어 있으면 이제 뭐 그동안 못 봤던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저장해 놓은 거 보는? 비행기에서 귀 안 아프냐고? 그 먹먹해지는 게 되게 싫거든? 근데 뭐 어쩌겠어요? 그냥 근데 막 아프진 않아서 그냥 참습니다. 우리나라 거의 완전 판매라고. 맞아요. 도미니카 진짜 무료. 일하는 거 이제 알았네. 아이고 늦게 왜 뭐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까? 비행기 안 무서워요? 네, 괜찮아요. 옛날에 좀 무서워했는데 이제 괜찮아요. 몇 번 엄청 날씨 안 좋아가지고 막 엄청 흔들리는 비행기 타본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운 게 좀 있는데 이젠 좀 괜찮아진 느낌? 유튜브로 뭐 봐? 뭐 음악도 듣고 뭐 운동 영상도 보고 게임하는 영상도 보고 비행기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진짜 겪어봐야 돼요. 어? 이건 진짜 좀 큰일 났는데? 하면서 안전벨트 매면 안전벨트 조이면서 잠깐만 막 이렇게 막 완전 이런 걸 타봐야 돼. 진짜 무서워요. 아모띠가 대박이라고? 아 그분 저 피지컬백 1화인가 2화까지만 봤거든요? 나 아모띠 분이 1등인 걸 알고 있었어. 그 지인분의 지인이 나갔다고 오셔서. 근데 나 아모띠님 되게 좋아해요. 그분 되게 약간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람 그분 사람 자체도 뭔가 되게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되게 좋아합니다. 로망이 있다고요? 제주도? 배 타고 가고요? 뭔가 그런 이동하는 거에 로망이 있진 않은 것 같아. 막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? 퍼스트 클래스 타보기 이런 거? 일라 선율 실무랑 비슷하다. 아 진짜요? 정말?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? 오늘 기분이 좀 그랬으니까 자기 전에 성욕기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. 다 먹었어요. 난 막 밥 다 먹고 나서 밥 몇 톨 막 애매하게 남기는 게 그렇게 싫더라. 실물파라던데.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지만 참 감사하죠. 몇 분 동안 먹었냐고? 모르겠네요? 꽤 길게 먹지 않았을까? 얘기하면서 먹어서. 재준이 형이 진짜 빨리 먹어요. 저 오늘도 또 느꼈어. 재준이 형이 한 제가 반 정도 이제 먹어간다 싶으면 다 먹어. 진짜 빨리 먹어. 메뉴가 불고기 덮밥에 소불고기 덮밥에 닭가슴살 추가에 김. 좋은 식사. 재준이 형 그렇게 맨날 먹어도 차 안 하더라고. 그게 너무 신기했어. 서씨 가문 중에 아유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. 나 디즈니랜드 가본 적 없어.
디즈니랜드 가본 적 없어. 오늘은 후식 없나요?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얘 먹을까 말까. 배가 살짝 불러서. TM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먹냐고? 오늘? 나 아니면 재준이 형인데, 재준이 형이 좀 더 잘 먹는 것 같아. 양적으로 봤을 때. 진짜 잘 먹어요. 크랜베리? 오늘도 샐러드 먹었거든요? 오늘 샐러드 먹는데 크랜베리 빼달라 했어. 와, 먹방 대결? 아, 난 이겨낼 수가 없어. 회사 사람인 것 같은데? 아이스크림 먹자고? 아이스크림 없어요. 아이스크림 땡길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 시력이 별로 안 좋아. 눈이 나빠. 엽떡? 물 안 마셔도 되냐고요? 네, 괜찮아요. 건포도 등빵 어떻게 생각해? 잘 만들어서 맛있는 밸런스면 괜찮지. 떡에도 건포도 막 그런 거 들어가잖아. 맛있는 데는 또 맛있더라고. 오늘 비 오는데 나오기 힘들었겠네. 오, 어떻게 알았어요? 저 비 오는 날 완전 텐션 다운되잖아. 안경 끼라고? 7년 전 내가 잘생겼다고? 식단 때문에 절대 안 먹는 음식. 절대 안 먹는 음식. 옛날엔 많았지. 라면 이런 거. 라면 진짜 옛날엔 엄청 안 먹었어. 한 2년? 2년 동안 한 라면 안 먹은 것 같은데. 절대 안 먹는 거. 옛날엔 떡볶이? 근데 요즘엔 막 절대 안 먹는 그런 거 없어요. 스티커를 꼭 붙인 것 같다고? 크랜베리 좋아해요? 저 크랜베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놀랍게도 건면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. 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. 건면은 아예 안 먹어봤고 엽떡도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고. 굳이 따지면 엽떡인 것 같긴 해. 식단 때문에 안 먹으면. 아, 내일 엄마 밥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하고 싶다. 타이밍 좀 봐볼게요. 야, 건면 나온 지 꽤 됐잖아요. 근데 전 건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엽떡 로제도 안 먹어봤어. 그 마라 무슨 마라 맛도 엽떡 있잖아. 그것도 안 먹어봤어. 집밥 먹방 도전해보겠습니다. 근데 대신 집밥 먹방을 하게 되면 짧게 할 것 같아요. 평소처럼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면 이제 가족들 뻘쭘하니까. 마라루제? 엽떡에 교촌 같이, 와. 라면 아예 안 먹어? 라면 왜 안 먹어? 건강 때문에 아니면 그냥 라면 싫어해서? 지금 두 번 연속 안 보고 먹다가 두 번 연속 크랜베리 먹었어. 떡깨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다고. 나 이렇게 손님이 라면 재밌냐. 즐기세요.
저 진짜 손 예쁘다는 소리 진짜 태어나서 거의 손에 꼽게 못 들어봤는데. 아 근데 라방 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진 않아. 왜냐면 후라들 우리 집 밥을 되게 궁금해하고 먹고 싶어 해가지고. 혁개입니다가 뭐예요? 가오니의 메뉴판이라는 먹방 보라고? 졸리지 않아? 졸려요. 떡깨 그거를 혀깨로 한 거야? 어, 크랜베리였다. 오빠 저 오늘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이거 누구 잘못임? 계단 잘못임. 계단 어디 계단이야? 가서 부셔버리려니까. 스크래치 좀 자랐다고? 맞아, 좀 약간 희미해졌죠. 내 손 귀여워. 근데 점 보고 맨날 점 모르는 사람들이 어? 뭐 묻었어요 이러면 어? 점이에요 이렇게 회사 부수면 제가 징역을 갔다. 제가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가게 돼서 회사는 못 부셔드립니다. 미안합니다. 오빠 오늘 저 시험 있는데 응원 한마디만. 내가 진심으로 너무 응원하거든요. 근데 내일 시험이니까 빨리 끄고 주무세요. 제가 라방을 자주 하겠습니다. 이제 빨리 잠에 드세요. 왜 이렇게 웃고. 재밌어요? 손 커서 놀랬다고요? 제가 여기가 넓어요. 여기 손가락 길이는 짧은데 여기가 넓어서 손이 막 그렇게 엄청 작은 손까지는 아니에요. 좋아하는 커피 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. 아니면 콜드브루. 이럴 때 보면 티란 말이야. 이게 티가 아니라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지금 1시 반인데 서성형 라방 보는 게 이게 야, 안 돼요. 맞아, 나 그래서 주먹이 엄청 커요. 얼굴만 하진 않지 뭐. 크랜베리. 요즘 내 라방이 재밌나봐. 사람들이 라방 재밌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. 선생님 저도 내일 일찍 일어나요. 얼른 주무세요. 유자차에 샤추가요? 와, 아이스티에 샤추가까지는 먹어봤었는데. 알뜰하죠. 내 얼굴이 재밌으니까 멘트 합격. 슈크림 라떼 아직 안 먹었지. 누가 대신 먹어줬었는데 현엽인가? 지성인가? 내가 대신 먹어달라 했어. 요즘 딸기 라떼에도 샷 추가를 해먹는다고? 대박. 슬슬 커보고 쿨러쿨러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밤에 너무 웃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잠이 다 깨잖아. 슈크림 라떼 맛있는지 모르겠던데. 아 저도 막 엄청 그 맛을 너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맛을 엄청 좋아한다기보다 그 슈크림을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그게 뭔가 그 어릴 때
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처음 나갔을 때 먹었을 때 그 아시잖아요 그때 추억 약간 뭐 그때 그 느낌 아직도 입술 두껍고 싶니? 네 지금보다 조금 이 야심한 밤의 노래요? 일본 노래 커버요? 아, 나 일본 노래 내가 이따가 톡톡이나 어디에 올릴게요. 그 일본 노래 중에 되게 오, 이 노래 되게 좋다 한 노래가 있거든요, 최근에. 그걸 캡처해놨었는데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. 지금이 딱 좋아. 약간 이 정도? 이 정도? 이상하네 이렇게 하니까. 더 라스트 타임 노래 어떻게 하세요? 이 정도? 약간 하지 못하겠다. 근데 뭐 전 저를 사랑해요. 전 저를 사랑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뭐랄까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다. 지금 옆에서 더 라스트 타임 영상을 보고 있다고. 와 진짜 제발 보지 말아줘. 누가 보는 거야?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? 진짜 애기 오빠네? 애기 오빠네? 애기 오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? 여기 지금 1시 35분. 보정으로 합시다. 오빠 봄소풍 불러주세요. 선생님들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. 사람들이 잘 시간이에요. 쿵쿵쿵쿵쿵쿵 단체 컨텐츠 찍을 시간? 아... 사실 그거 찍는 게 뭐 날짜가 많이 걸리진 않는데 이게 한번 뭐 추진은 해볼 수 있지요. 영상 보니까 잘 부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옛날이야. 봄소풍 노래 좋잖아. 노래 좋아요? 저 제 노래 사랑해요. 선생님 미모가 나라를 구한다. 고맙습니다. 밥 먹고 바로 자도 안 부어? 아, 막 그렇게 붓는 느낌을 느끼진 않아요. 막 그렇게 막 짜게 먹는 편은 아니니까. 저도 휴학생이라 괜찮아요. 나마스테. 눈눈눈눈눈눈 ASMR 해달라고? ASMR 어떻게 하냐? 인사 지금 봄소풍 들었다고? 안녕 로라 배부르다. 17년도 서성의 탐방 중 하지 마세요! 희재 불러주세요.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
그댈 보는 조각 중. 옛날 영상은 나 잘 안 봐. 근데 가끔 보는데 옛날에는 엔딩 요정이 없더라고. 웃겼어. 현민 오빠는 내 생일. 아 생일이네. 희재 이걸로 퉁치면 안 되세요 선생님. 알겠습니다. 봄소풍이요? 봄소풍은 너무 오글거리잖아. 어메키 영상 최근에 봤다고? 달빛 노래요? 달빛 노래? 너무 웃겨. 힘든 하루 보낸 뒤 반쯤 남은 달빛이 목 안 마르요? 살짝 말라요. 물 먹고 싶긴 한데 들어가기 귀찮아요. 물 떠줄 소다 구워. 꿈에서라도 나 네가 부른다면 난 세상 끝까지 어디든 너에게 달려갈게.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. 날 믿어줘. I know you know. 오늘따라 좀 달라. 자꾸 내 눈을 슬쩍 봐라. I know you know. 확실한 이 느낌 너도 나와 알잖아. 숨길 수 없어. 울 것 같다고? 울지 마요. 왜 그럼? 발박수 가능하신가요? 요즘도? 아,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웃기다. 아, 목말라. 잠깐만요. 물 먹어야겠어.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 허리야. 아 오늘 등도 너무 세게 했더니 허리가 다 아프구만. 잘 자요. 오늘 못 봐서 아쉬웠는데 라방의 수쿠마 최고. 어메키 기억도 안 나. 가사가 뭐였지? 가사가 기억이 안 나. 너무 오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. 끝없이 빛나는 별 따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. 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. 미안합니다. 나나나나나나 또루뚜뚜뚜. 오늘은 늦게 일어나대? 네 비교적? 그 빛이 우리 막히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기구 잘 딱히 없어요. 줄리엣 불러주세요. 갈 때까지 가보죠.
정선이 형 생일 이벤트. 천국의 계단 타봤냐고요? 당연히 타봤죠. 어메이징 캐스 때 되게 여러 일이 있었어. 잠깐만요. 어메이징 캐스 때 많은 썰들이 있었지. 그때 진짜 목이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내가 약을 그 압구정 여기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목이 아예 맛이 가서 말도 못할 텐데 그 약 먹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. 근데 그 약을 내가 본가에 두고 온 거야.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갖다 주셨어. 그 약 가지고. 그래서 그거 먹고 좀 아 괜찮아져서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. 근데 그 약이 사실 목에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노래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는 그런 잠시 좋게 만들어준 그런 거라. 진짜 긴박한 상황이었어. 그땐 나도 금쪽이었지 뭐. 그래서 그때 파트도 더 없었던 것도 있었어. 목이 아예 그래서.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. 뿅. 지금은 그때처럼 뿌잉하고 울 수 있냐고? 와. 뿌잉하면서 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. 11%. 그래서 지금 보조 배터리 꽂았어. 고생 많았네요. 아, 근데 그런 경험이죠. 다.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. 성장하는 거지, 경험하면서. 우는 거 귀엽던데. 전 아직도 그거 보면 같이 울어요. 고맙습니다. 선생님 곧 2시에요. 맞아요. 저 2시에 잘 겁니다. 영통 시작인가요 선생님? 영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그 시절 서성혁이 나 지금 나보다 어려운 느낌. 오늘 너무 예뻤던데 고맙습니다. 선생님 이제 안경 괜찮나봐요. 뭐 이미 껴버린 거. 메이크업도 같이 지우죠. 옛날 얘기 너무 재밌다. 하, 나 7시 반에 일어나는데 언능 자세요? 언능 자세요? 철수 오빠 고생 많았습니다. 일본 애니메이션 저 많이 봤죠. 본 거 너무 많아요.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. 고마. 오빠 보고 싶어요. 저도요. 뚠뚠뚠 웹드 본다고?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그거 나 그거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대충. 푸드 때 에피소드요? 아 푸드 때 에피소드? 근데 목이 나갔던 이유가 그냥
그 리액션 엄청 크게 하고 하다가 나간 거예요. 바보였던 거지.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열심히만 할 줄 알아서 리액션도 진짜 소리 진짜 막 엄청 지르면서 하고 하다 보니 노래를 부르고 정작 해야 될 때에 아예 못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바이벌 처음이니까 막 그냥 옷만 진짜 딱 옷만 가지고 갔는데 막 커피 가져온 사람, 뭐 간식 같은 거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가져온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. 되게 부러웠고 막 그 나눠 먹고 막 이랬었지. 도와줘서. 바보라기보다 그냥 그때 나는 그냥 진짜 그냥 완전 그거였어. 그땐 진짜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눈에 띈다가 그거였고, 그리고 하트비트 때 이제 PD님이 내가 아마 아노유노 막 이것저것 팀 할 때 이제 나랑 같은 팀 담당하셨던 PD님이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엠카운트다운 메인 PD님으로 계셨고 난 이제 TAN으로 인사드렸지. 근데 되게 나를 좋게 기억해 주시더라고. 그래서 되게 뿌듯한 하루였어. 되게 신기했고, 그런 거를 되게 요즘 느끼는 요즘이에요. 그 뭐지? 사실 쇼 챔피언 때도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던 분이셨는데,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, 그 일을. 근데 근데 계속 제 쇼챔피언 갈 때마다 되게 챙겨주시거든. 그게 되게 감사했어. 감사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런 시간들이 지났지만 같은 자리에서 되게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떠한 그런 일하면서 뵙게 되는 게 되게 감사하고 나 스스로한테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지. 그런 감정들을 요즘 많이 느껴요. 감성이 젖은 라방이 되어가는지. 그렇게까지 젖지는 않았어. 그 밖에 사람 왔다 갔다 하길래 혹시나 들어오실까봐 이렇게 한 거지. 그래서 그때도 막 인사드리면 막 아, 되게 열심히 하고 착했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이 되게 남아서 되게 제가 궁금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. 잘 지내나.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다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죠. 짱 좋았어. 맞아. 근데 그때는 난 진짜 그냥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. 그냥 열심히 하는 거밖에 몰랐어. 참 그때 밥을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적당히 먹었어야 돼. 난 학교에 가야 해요. 오늘 주무세요. 학교 가셔야 되는 분들. 과거에서 생각 칭찬해. 아 그럼. 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짠해. 지금 생각하면 짠해. 나를 생각하면, 그때 나 그 상황만 생각하면 진짜 연습생 생활을 4개월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
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엄청 발버둥 쳤으니까 그 모습이 지금 보면 더 마음이 안 좋아. 조금이라도 뭔가 좀 형성되고 나갔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지. 하지만 뭐 최선을 다했기. 후회하거나 뭐 슬프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그냥 그때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참 좀 그렇다. 속상하다. 아, 그거 치고는 잘했지. 난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막 그러진 않아. 대안무. 맞아. 그 미숙함을 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지. 오늘은 뭔가 감성적이다. 맞아. 푸드에서 보고 좋았어. 고마워. 주짓수를 하셨나요? 되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서 갑자기 MBTI 궁금해? 제 MBTI 모르세요? 저에게 별로 그 관심이 없으시군요. 제 MBTI는 INFJ입니다. 맞아요. 그런 인생의 흐름을 잘 탔기에 소다도 만나고 한 거죠. 그래서 나는 진짜 후회를 하나도 안 해요. 뭔가 소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착하고 좋은 멤버들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착하고 좋고 열정 있는 그리고 능력도 있는 멤버들을 만난 거에서는 정말 내 선택 후회를 한 적이 없어. MBTI 검사 다시 해줘. 나 계속 나 T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. 맞아, 우리가 만나게 됐으니까. 맞아, 나도 진짜 생각해요. 멤버들 이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또 누구나 겉돌지 않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완전 좋아요.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고 소다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막 뭐 그러지 않습니다. 어이. 안경 짜고 나왔다. 오빠 덕분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요. 아유. 감사합니다. 능력치가 높아서 부담감이 높을 뿐. 잘 돼야지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나도 너희 알게 돼서 요즘 행복해. 맞아, 나이 차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에서는 참 서로 이해를 잘 하니까 형들도 동생들을 이해를 잘 하려고 하고 동생들도 형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게 잘 된 거죠. 아주 좋죠. 저는 3분 뒤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중간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요?
잘 하려 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. 어쨌든 뭐 좋습니다. 야다. 맞아. 나도 잘하고 있고 애들도 잘하고 있고 우리 형들도 잘하고 있고. 진솔한 얘기 잘한다고? 진솔한 얘기? 나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진솔한 얘기 하라고 하면 진짜 길게 할 수 있어. 봐봐, 이렇게 댓글만 봐도 툭 누르면 툭 나오잖아. 진솔한 얘기가 또 진지하면,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잖아. 파이팅 하자고. 진대가 이렇게 즐겁다니. 즐겁다면 다행입니다. 생각 그만하라고? 그치, 이런 날도 있는 거지. 다음번엔 좀 하이텐션 라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약간 좀 센치함. 근데 기분 좋은 센치함이었어. 저번에 그런 센치함은 아니었고. 잘 자. 모두들 잘 자세요. 술방은 언제 하나요? 나중에? 이렇게 저 세상 텐션으로 바로 게리뷰티 찍어버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잘 자요. 빠이빠이.